이 영상 자체가 4K가 아닌 것 같은데? 업스케일링만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거지. 이게 리얼 4K예요. 이런 게 찐퉁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쟁입니다. 오늘은 여기 다른 채널입니다. 크라우메 채널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전자제품들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한으로 따지면 생일 선물은 아닌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생일 선물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조금 이렇게 푸짐하게 제가 받았어가지고, 요거를 그때는 실사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을 이제 몇주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느낀 것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 보여드릴 거는 요거 가습기예요. 가습기 겸 선풍기로도 쓸수 있더라고요.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가열식, 자연기화식,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 원래 사용을 하고 있던 거는 자연증발. 왜 그 방식을 사용을 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전자기기가 많잖아요. 근데 초음파식 같은 경우는 수돗물인가 사용을 하면 이게 석회였나? 하얀색 막 이런 게 앉는다고 전자기기에 별로 안 좋다고 하길래 제가 원래 초음파 가습기를 안 썼었거든요. 근데 자연증발 이걸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냄새가 오지게 나요. 그리고 가습 능력이 많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트고 있었는데 촉촉해지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랬어가지고 항상 그게 불만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열식으로 살까 또 초음파식으로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초음파식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사용해보면서 느낀 거는, 초음파식의 단점, 공기청정기를 같이 못 씁니다. 저희 집이 이제 에어컨이 공기청정기에 같이 붙어있는 벽걸이 에어컨이거든요. 얘 틀면은 뒤지려고 해요, 막 빨간색 되면서.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장점은 가습 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쓰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얘 통을 아직까지 어떻게 닦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안쪽에 팬 블레이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물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초음파 방식이면은 이거 위생관리가 엄청 잘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병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저씨, 이게 어떻게 뜯는지를 모르겠어. 여기 락 풀고 이게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씻는 법 아시는 분? 제가 인터넷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걸 제외하고 좋아요. 디자인도 보시면은 아담하니 괜찮고, 약간 선풍기 약간 겸용으로도 쓸 수 있는 데다가 양도 그렇게 썩 적진 않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아,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차에 꼽아서 써야 되거든요. 12V 실어증이라서 차에 꼽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선물 주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차에 뭐 잡다하게 놓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놓으려면 이렇게 목 뒤에 이런 식으로 해둬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쇠에 있는 걸 이렇게 벌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착이 힘듭니다, 제 차에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에 공청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초에 차 전체가 큰 하나의 공청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잠깐 테스트만 해보고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잘 쓰고 있는 TV. 저희 집에 이제 개비싼 거, 거실에는 요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방에서 제가 TV를 한 대 더 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집은 넓은데 실제로 활동 반경은 방 하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컴퓨터 설치도 돼 있고, 침대도 돼 있고, 옆에 냉장고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침대 앞에 TV를 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원래 TV를 사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제 TV를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 스탠드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한 스탠드, 요 스탠드에다가 이제 배사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둔 상태고, 65인치 100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TV인데, 일단 TV를 켜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렉트로맨 TV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것도 따로 사서 원래 리뷰를 예전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사지도 않고 리뷰 겸 사용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이 TV는 콘텐츠 필름이 들어간 QLED 패널을 사용을 한 TV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TV라고 하는, 대기업 이제 패널을 받아서 중소기업에서 제작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중소기업 TV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 왜냐면 대기업 걸로 사면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똑같은 패널을 써도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퀄리티가 진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일단 이 친구는 스마트 TV입니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유튜브, 프라임 비디오 뭐 이 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잘 들어가집니다. 보시면 사운드도 잘 나옵니다. 이거 속도도 뭐 나름 나쁘지 않고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튜브도 되고요. 해상도는 4K, 4K까지 지원이 되는 TV고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일단 느꼈던 거는 디스플레이 품질은 당연히 아쉽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LCD 기반 패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던 거에 비해서는 아쉽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해상도하고 색 있잖아요. 색. 제가 중소기업 TV를 두 개인가 써봤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다 색이 정말 별로였어요. 색이 정말 진짜 와 도대체 왜 이따구로 해놨을까 할 정도로 캘리로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색이 진짜 막 뒤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습니다. 색도 괜찮고 뭐 선예도도 괜찮고 무엇보다 사운드가 괜찮습니다. 다른 중소기업 TV 사운드바 따로 안 쓰고 못 써먹을 정도로 다 안 좋았어요. 두 개 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사운드바 없어도 뭐 적당히 쓰는데 문제 없겠다 정도입니다. 약간 저음 베이스 부분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긴 한데 그건 뭐 내장 스피커들이 공통적으로 보통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수한 가격을 생각해보세요. 100만원도 안 합니다. 65인치가 생각하면은 충분히 정말 이거 좀 틀어놓고 해볼까? 이 영상 자체가 4K가 아닌 것 같은데 업스케일링만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거지. 이게 리얼 4K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4K로 틀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영상이 별로지? 내 TV가 구린 건가? 가 아니고 유튜브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4K 영상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찐퉁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선예도나 색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아서 잘 쓰고 있다. 일단은 뭐 자기 전에 템퍼 그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팝콘 옆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아 가져와가지고 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선물 받은 것 중에 선물이 총 4개인데 3개고 하나가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근데 제가 에어프라이어가 예전 집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 서울에서 안 들고 와가지고 지금 집에서는 에어프라이어가 없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를 쓰는 음식들을 해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해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핫윙 같은 거 에어프라이어 넣어먹으면 개꿀이거든요. 근데 선물 받은 에어프라이어가 제가 이전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랑 조작 방법이 거의 개똑같아가지고 뭐 적응할 필요가 없었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금 선물 받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븐식으로 돼 있는 에어프라이어라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가지고 특히 남은 감튀 같은 거를 그 안에 케이지레인데다 넣고 감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름 쭉 빼고 다시 가열이 돼가지고 정말 맛이 있다. 아무튼 에어프라이어도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잘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면 스탠드가 잘못 샀어요. 이 스탠드가 좀 별로입니다.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카멜 거 살까 고민이긴 한데 혹시나 좀 디자인 이쁘고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잠깐 크롬캐스트를 제가 설명 안 했네요. 아까 전에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프라임 비디오 3개만 된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 왓챠랑 랍텔 같은 뭐 제가 따로 볼 영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롬캐스트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캐스트가 하나에 한 5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 친구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나머지 서비스들을 사용을 쉽게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TV 기능이 되긴 하지만 만일에 본인이 사용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면 이렇게 달아서 쓰면 완전체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마 계속 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탠드 바꾸고 써보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저거 뜯어가지고 청소하는 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제가 사용 설명서를 버려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야 되나? 아무튼 여기까지 선물 받은 제품 4개의 사용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쓰시고 싶으신 분 혹시 차 있는 유튜버 알려주시면 제가 선물 받은 거 선물로 줘 드리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잘 쓰겠습니다. 잘 써볼게요. 집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